그것이 알고 싶다고 붙일게요. 그런데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세안넷 김시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많이 착각하거나 오해하는 아세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 것. 첫 번째, 한국은 아세안 회원국이다. 아닙니다. 아세안 회원국은 동남아시아 10개국이고요. 한국은 이 회원국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왜 아세안이랑 그렇게 긴밀하게 협력을 하냐 궁금하실 거예요.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등 아세안과 1대1 정상급 회의가 있는 국가는 아세안까지 대화 상대국 지위가 있다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대화를 할 수 있다, 협력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아까 뭐 친구가 돼야지만 얘기를 해주겠다 이거죠. 우리는 1989년도에 대화 상대국 지위를 획득을 하였고, 그리고 2019년에 30주년을 기념해서 부산에서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인도, 인도네시아가 같다. 아닙니다. 나 혼자 산다에서 이시연 씨와 그 친구분이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뭐 같다고 얘기하는 곳에 헉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이제 아세안 레스토랑을 소개를 해드렸더니 유튜브 구독자분께서 레스토랑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봤더니 인도 레스토랑인 거예요. 구독자분까지 이렇게 오해를 하시다니 혹했습니다. 인도는 서남아시아,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국가이고, 인도는 영어로 인디아니까 좀 헷갈리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발리는 또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또 발리가 인도네시아에 속해져 있다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발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주 가는 휴양지인 세부 보라카이는 필리핀, 그리고 푸켓 파타야는 태국, 그리고 다낭, 나트랑은 베트남에 속해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아세안은 영어가 다 통한다. 아닙니다. 물론 아세안 회의에서 공식 언어는 영어이기 때문에 회의에서는 영어로 다 소통을 합니다. 하지만 그 10개국 중에서 영어를 쓰는 국가는 싱가포르, 필리핀이고요. 말레이시아에서도 영어를 잘 사용을 합니다.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라오스, 태국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영어를 다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 아세안은 불교 국가이다. 꽃보다 청춘에서 이제 라오스에 가서 탁발하는 장면이 나와서 그런지,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캄보디아, 태국 같은 곳이 불교 국가라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동남아시아 하면은 다 불교 국가다라고 알고 있더라고요. 물론 뭐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이렇게 4개국은 불교 국가입니다. 이들과 비슷한 베트남도 불교 국가가 아닌가 오해를 받고 있는데요. 물론 비율적으로 봤을 때 불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긴 하지만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로 과거에 종교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도 않고 종교의 그 위치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의 85%가 넘는 2억 2천만 명이 이슬람교인 최대의 무슬림 국가예요. 그리고 브루나이, 말레이시아도 이슬람교를 믿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카톨릭 국가고요. 싱가포르는 다민족이 이제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종교도 다양합니다. 다섯 번째, 아세안은 저개발 국가로 우리가 도움만 주고 있다. 아닙니다. 물론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아세안에서도 개발 격차가 좀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ODA, 즉 원조를 많이 지급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원조를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무작정 퍼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 기업이 진출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세안 한 개국이 작을 수 있지만 10개국이 모이면은 하나의 정말 강력한 선진국처럼 되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 일본, 미국도 아세안에 러브콜을 엄청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남중국해 문제라든지,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한반도 문제 같은 경우에 아세안의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세안을 우리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안 10개국은 경제적으로도 성장을 많이 했고요. 10개국이 모이고 나니까 정말 경제적인 지위도 너무 높고, 그리고 남중국해 같은 경우에는 세계 무역의 3분의 1 정도가 그 남중국해를 통하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도 아세안은 매우 중요합니다.
준공유합니다. 준공유합니다. 오늘은 아세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풀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래서 뭐 아세안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뿅.